예, 사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이게 저기 특대요, 특대. 예, 예. 6만 한 장 6만 5천 원이고. 예, 예. 이게 6만 5천 원이요. 예, 빨간 자리였습니다. 예, 예. 예. 특대는 빨간 자리였고. 예. 이제 상하고 중하는 예. 흰 자리에. 예, 예. 또 요 100개씩 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 특대부터 하나 담고. 예, 예. 상 담고 중 담고 이렇게. 사장님 한 접에 100개 딱 넣습니까? 예. 작년에는 100몇 개 더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5개 생겼습니다.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숫자 다시. 예, 예, 5개. 예. 그러면 105개 넣습니까? 103개 예, 예. 넣습니까? 105개. 아, 예. 105개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 예. 100개 들어가고요. 4개, 5개 더 넣었습니다. 105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넣고요. 예. 그 상자를 가져와서 넣습니다. 여기다 냉암하고. 예. 이제 가위 써가지고 넣거든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예. 예. 명암하고요. 예, 예. 가격을 위해 써가지고요. 예. 남아요. 여기 뜻이 나타났어요. 이거 열어. 여기 여기서 이거는 한 접 같은 경우는 택배를 담겨서 물어야 돼요. 한 접은요. 예, 예. 두 접 이상은 아니고, 무료 택배고. 예. 한 접은 택배비가 얼마예요, 지금요? 지금 5천 원이 그럴 거예요. 아, 5천 원이요? 원래 이제 머리 보시고 5천 원 받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은 대부분 두 접 이상은 하죠, 뭐. 예. 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 두 접 이상 무료 택배라고 써놔야 되겠네요. 예. 상을 담습니다.
100개요. 예, 100개요. 100개에서 5개를 더 넣어주고 있어요. 예. 쪽지를 넣고요. 중담아요. 예. 중담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큼한데 안 되죠? 예, 이거는 분량이 여기 섞여 있어요. 예, 105개 들어갔습니다. 쪽지를 넣고요. 예,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하담아. 아, 그거는, 예, 그거는 샘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저기 마늘 작한 건 어떻습니까? 작한 영 모합니다. 예. 전년도 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 3분의 1요? 예, 예. 아, 그러면 3분지 2 정도밖에. 1. 예,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원인은요? 지난 너무 가물고. 예. 겨울이나 봄에 비가 어떻게 비가 없어 가지고 가물고. 예. 또 밤엔. 예. 춥고. 예. 낮엔 뜨겁고 이래 가지고 작황이 올라갑니다. 아마 굵기나 모든 면에서 지난보다. 예. 자라요. 또 뭐 고온 형상도 있어가지고 뭐 다른 과일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낮은 뜨겁고. 예. 밤은 춥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심해져요. 요 근래가지고는 이제 또 캘물에 비가 오죽 해야 되는데 캘물도 비가 와가지고 끝까지. 예. 오래 긁고. 굵은 담아가 없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 지난 것 들으면은 특대가 200T가 컸는데. 예. 원래 200T란 게 크기 그 나이라 했을 때가. 예, 예. 그래 지금 가격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가격은 지금 현재 생리가. 예. 나가는 거는 이제 특대가 65,000원.
특대가 6만 5천원요. 네, 상위 4만 5천원요. 네, 중위 네. 3만 5천원. 중위 3만 5천원요. 네, 하가 2만 5천원. 하가 2만 5천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늘 저기 저 앞으로 전망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들린 소문은 그 뛴다 말이 있어요. 예, 뛴다 예. 말도 있고 지금 상인들이 이제 사업을 들어오는데 마늘 합골 모한대요. 예. 전년도부터는 양이 많았는데 예. 고령화 돼가지고 예, 또 거의 마늘을 넣은지 안 심어요. 예, 예. 그런데다 오늘 날씨 기온이 이제 전국적으로 예. 지금 뭐 아예 딸리지 않네요. 예. 그럼 택배는 어떤 택배로 보내주세요? 택배는 농협에 내가 보냈는데 예. 한 접, 두 접 이상은 무료 택배고 두 접 이상은 무료 택배고요? 예, 한 접은? 상대가 착불로 예. 착불, 착불이 어떻게 얼마 됩니까? 요새 착불을 해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요새 예, 예. 이제 여기 우리가 보내는 게 5천원이 될 거예요. 택배. 예, 예. 하여튼 저 두 접 이상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야지 뭐 택배비도 저 사장님이 부담을 하시고 소비자도 그 또 택배비 없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은. 다른 거는 그게 이제 우리는 여기 다른 거보다가 예. 육족한 게 잘 없어졌어요. 예, 자체도. 예. 홈페이지가 오면 그것도 그렇게 의심 자체가 해놔는 거야. 예. 이게 좋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 마늘 종으로 해가지고요. 하다가 이걸 힘을 잃는데 막 정말 나거든요. 예, 마늘 종으로 해서 이렇게 마늘 종을 손질을 해서 이걸로 종자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네, 이게 세력이 좋아요. 세력이. 예, 마늘이 좋은 마늘이 나오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세력이 예. 좋다 보니까 좀 예. 많이 나 첫해는. 예, 첫해는 많이 첫해는 나온다고요? 쭉 한 개. 아, 한 예. 내년에 요 올해 넣으면 내년에 통말 나와요. 아, 아, 예, 예. 통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쪽이 나오는데 예, 2년 예. 2세 되면은 뭐 일곱, 여덟, 아홉 쪽인가 열 쪽이 나와요. 예. 세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그래 갈수록 이 보면 이 쪽이 육쪽이 많이 나와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예, 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나오는데 예. 6쪽, 7쪽 지금 해적이 나와요. 예. 8쪽 나온 것도 있고 이것도 하나, 둘, 셋. 아, 예. 다섯, 사장님 하나 예, 예. 샘플 좀 여기서 예, 예. 까가지고 예, 예. 한번 저기 마늘 좀 한번 까주세요. 한번 보게 소비자가 어성 마늘이 아, 예. 아니, 밝잖아요. 딱 6종으로 여기 나왔네요. 예, 6종 이제 3년 차인데, 세, 예. 3세인데. 사장님, 죄송한데요. 예, 예. 이거 한번 까주세요. 알려. 예, 예. 어성 마늘은 이렇게 마늘이 통통한 마늘입니다. 살이 많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예. 예. 예, 한번 하나 더 까주세요.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예. 마늘입니다. 네, 아이고 보기에도 이쁘네요 마늘이. 여기 육종 다 육종은 아니라 아닙니다. 네, 다 육종은 아니고요. 네, 예. 7종 나온 것도 있고.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예, 명품 어성마늘 은혜농장에 왔습니다. 은혜농장은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마늘종으로 예, 심으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심어서 상품을 예? 통마늘요? 아, 통마늘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늘종으로 심어서 다음 해에 통마늘이 나오고요. 통마늘을 다시 심어서 어성마늘을 생산해냅니다. 여러 세 번째, 두 번, 세 번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만큼 마늘이 맛있고 명품 마늘이 됩니다. 예, 예. 한 개 나와요, 한 개. 아, 아. 예, 동그랗네요. 예, 예. 쫑을 놓아서 마늘을 생산하면 이렇게 통마늘이 나오고요. 통마늘을 다시 심어서 예, 어성마늘을 만들어내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예. 있었죠. 도시사람 잘 모르죠. 종아리 한다는 것 자체를. 예. 저 뒤에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통마늘인데 이인데. 예. 이게 다 이제. 예, 예. 쪽에서 나왔는 거. 이런 게 통마늘이네요. 이런 게 예, 통마늘. 예, 예. 이게 이제 서마지용이다. 아, 예, 예. 600평. 예. 아, 위에도 예, 하시고. 도나 예. 이거. 우리 집 여기 안에 넣으니까 근절 없이 안 돼. 예. 그래서 도로까지 난간대이다. 거기가 거기가 좋죠. 네. 건조하기가. 이거 제일 처음 내가 처음으로 들었겠는데 도로까지 그런 거 봐. 예. 그게 거기가 바람이 잘 통하고. 네. 예. 아주 건조가 잘 되고. 예. 예, 사장님. 근데 나는 규격 이건 안 받죠. 예. 아, 규격요. 예. 예. 여기 이제 안 빠진 게 요 안 빠지면 이제 특대 예, 예. 5cm 예, 예, 이렇게 예. 또 하나 여기 중 예. 상하고 아. 중하고 좀 어떤 예, 상이 요거 좀 사장님 떼 주실래요? 고 아니 이거 위 아니 위에 붙은 거예요. 아. 깨끗하게 보이게. 예. 그다음은 중. 사장님 이렇게 좀 가지고 예, 예. 계세요. 제가 이거 잘 찍게요. 마늘이 특대는 5cm 이상이고요. 상은 4cm 이상이고요. 중은 3.5cm 이상입니다. 하가 2.5. 하는 2.5 이상이고요. 사장님 그렇게 좀 계세요. 예, 예. 어성 원예 농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마늘 작업하느라고 바쁘시네요. 여보세요. 네. 작업 좀 되면은 포장하는 것 좀 같이 찍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게 마늘 종자죠? 예, 종자요. 종자 만들 거죠. 예. 이걸로 내년에 심는 거죠? 예, 예.